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도 목사입니다. 영상 찍는 시간은 2021년 6월 14일 오후 4시입니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그루밍 성범죄 혐의 김다정 목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김명진 목사는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 김다정 목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 볼게요. 먼저 김명진 목사 건입니다. 인분 강요 김명진 목사 불구속 기소라는 제목의 노컷 뉴스네요. 김명진 목사가 이 사건이 처음 논란이 되었을 때 CBS에서 검증했니 많이 했는데 뭐 CBS에서 기사가 나왔네요. PD수첩 및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피해자 및 제보자들이 속출하면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기사를 보면 리더십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한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우선 김명진 목사에게 강요 방조죄 혐의를 검찰이 적용을 했다고 하네요. 횡령이나 배임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신앙 훈련을 빌미로 각종 가혹행위가 벌어졌잖아요.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정말 가관인데, 인분 먹이기, 뭐 40km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등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김명진 목사는 이 훈련을 최초 고안에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돼라고 하는 지점이죠. 이건 명백한 범죄고, 동시에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 밝혀진 것이죠. 이 훈련을 고안에서 시행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켜봐야 될 점은요. 김명진 목사가 예장합동 평양 노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양 노회는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임시 당회장 파송 6개월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분을 샀었는데, 김명진 목사가 부노회장 아니었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고, 기사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평양 노회가 수사 결과와 별도로 김 목사의 조사를 교단 차원에서 계속할 계획. 그러니까 수사 결과와 별도로라고 하는데, 저는 이 별도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걸리네요. 그죠? 그리고 성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징계할 근거가 있는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사례는 이례적이라서 징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라고 이제 노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논의가 분분하다는 부분에서 이 논의라고 하는 지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는 어느 정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하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한데, 목사가 가혹행위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징계해야겠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논의가 분분한 건지를 몰라서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늘 팔이 안으로 굽었던 집단이니까 더더욱 이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뉴스원이네요. 일단 이 기사는 목사 A씨라고 쭉 나와요. 그런데 이미 김다정의 이름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그냥 실명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7월 9일에 열릴 예정인데 참 오래 걸렸죠.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기소 1년 2개월여 만에 이제 재판이 종결이 되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기사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A 목사, 그러니까 김다정이죠.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 교회, 자기 아버지 교회입니다. 인천 세소망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있으면서 여성 청소년 청년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다정에게 기사에 나와 있듯이 다섯 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겁니다. 문제는 양쪽에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종교적 특수성이 있는 집단에서 벌어진 명백한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부르죠. 근데 김다정 측은 관계를 한건 맞는데 위력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루밍 성범죄 처벌이 쉽지는 않아요. 그게 사실이지만 기사를 보면 피해자 측 변호사의 코멘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 같아요. 이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성직자로서 피해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성적 학대를 이어온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피고인과 연인이라고 생각하도록 심리적으로 조종해 장기간 성적 착취를 당하고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인식하도록 해 오랫동안 피해가 반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모든 성적 행위가 정당화되고 앞으로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겨서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15세에서 17세가 피해자들이었다는 점 그래서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알맞은 엄한 처벌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다정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 소속 교회의 목사였고 아버지는 예장합동 2단 대책위원장까지 지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아버지 역시 자식을 감싸느라 급급했고 변호사 비용도 아마 엄청나게 썼을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이죠. 부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고요. 김다정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